안녕하십니까? 해피 재즈데이 2013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금부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사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최국의 아이들 팬으로서 정말 멋진 매너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프랭크 씨 최국의 아이들 쇼를 시작하겠습니다. 함께 하시죠. 오, 오늘따라 우리 오빠들이 제일 멋있네. 우와, 짱이다. 언니, 뭐 하세요? 사진 촬영 안 돼요? 저 사진 안 찍어요. 나한테만 집중하라. 사진 촬영은 절대 안 돼요. 어, 자기야. 응? 아, 밥 먹었지. 그럼 여기 뭐 프랭크 쇼 보러 왔어. 어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? 아니야, 뭐 괜찮아. 뭐 여기 한 불러. 네 명밖에 없어. 어? 뭐라고? 아니야. 뭐 아는 사람들 같이 얘기했어? 비슷하게 되겠어. 지금 정말 화장. 아, 시끄러워, 시끄러워. 영화를 놓고 살아, 이 사람아. 네. 휴대폰 사용하면 안 돼요. 에이씨. 안 돼요. 하지 마! 극장에 음식물 많이 금지라는 거 아니야? 꼬마한테 따가. 뭐라고? 학생? 여러분, 음식물 많으면 안 된대요. 안 돼요. 아! 여러분, 아, 여러분, 싫어. 우리 관객 여러분, 음식물 반입은 금지라는 거 일났네? 어머, 엄마, 이거 우리 엄마 옥수수 엄마 닮았어. 앞좌석을 발로 차는 애는 절대 안 돼요. 아, 안 돼. 제발 차는 안 돼요. 오빠! 안 돼. 안 돼. 오빠. 공연 좀 보자. 자, 어?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슬로건이나 플랜카드 머리 위로 올리지 말자. 어? 좋은 말로 할 때 공연 좀 보자. 보자. 공연 좀. 어? 쓰레기네. 말도 안 돼. 지금 쓰레기 줍는 거야? 너한테는 내 인생 처음이야. 내 23년 가수 인생 너한테는 처음이야. 내 손톱을 사랑해. 사랑해. 나랑 결혼해줘. 나가기 전에 자기 자리에 쓰레기는 꼭 주워주세요. 차차 차차차. 쓰레기 줍는 팬들. 최국의 아이들이 만든 주의사항 잘 들으셨나요? 지키지 않으실 경우 퇴장당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, 정말 반드시 매너를 지켜주세요. 그럼 뿌잉 뿌잉.